개막 이틀째를 맞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는 오늘도 게임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이 대거 출격한 가운데 넷마블은 신작 홍보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게임 시연 도우미로 나서고 참여형 이벤트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주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지스타 2018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 백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넷마블이 지스타 2018을 통해 자사의 모바일 게임 4종을 선보이고 또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개막일에는 넷마블 경영진이 직접 게임 시연 도우미로 나서 참관객들에게 게임을 소개하고 시연을 돕기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넷마블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게임이 강조되게끔 부스의 많은 요소들을 드러내고 최대한 게임이 강조되는 어떤 화이트 톤의 부스 컨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다른 행사보다 우리의 게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고 볼 수 있게끔 많은 시연대를 준비를 했고 여기에서 오는 많은 고객 반응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저희 회사의 주요 경영진분들이 직접 부스에서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부스의 반응들을 체크하고 있는 넷마블은 오는 12월 6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이번 지스타 2018에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지스타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린족 남성 캐릭터를 비롯해 비무, 세력전, 전략 요소 등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주요 콘텐츠들이 이번 시연 빌드를 통해 대거 공개됐습니다. 현장 무대 이벤트는 이 게임의 핵심 콘텐츠인 세력전과 비무를 참관객들이 체험해보는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되는 비무는 원작의 핵심 PVP 콘텐츠로 인기 BJ와 참관객이 팀을 이뤄 2대2 대전을 진행하며 대전 게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출시 5일 만에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7위에 진입해 큰 관심을 모았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지스타에서 선보였습니다.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츠 2 3장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이용자들이 많이 기대하는 게임 스토리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스타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로는 모바일 배틀로얄 MMORPG인 A3 스틸 어라이브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30인 배틀로얄 시연 빌드를 통해 암흑출몰, 탱커, 딜러, 힐러 등 용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모바일 배틀로얄을 직접 체험해 본 유저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A3라는 게임이 옛날에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었잖아요. 아, 온라인 게임으로. 그걸 하던 추억을 느끼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가격판도 없고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고. 근데 좀 식상한 감은 좀 있습니다. 한편 넷마블은 이 밖에도 지스타 기간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이를 통해 신작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8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아시아경제TV 박주현입니다.